할렐루야. 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4장부터 끝장 22장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2장과 3장은 느닷없는 일곱 교회가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서버드 네 교회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2장 말씀, 사빌라 새 교회에 대한 내용이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공부는 이 에서버드 네 교회를 네 가지 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각 교회마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패턴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뭐냐? 칭찬과 책망, good and bad, GNB가 되겠습니다. 앞자를 따서요.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는 권면과 약속, encourage, 그리고 promise, ENP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섯 가지에 두 가지씩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일곱 교회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일곱 시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일곱 교회를 시대가 아닌 성도들의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다시 종합해서 정리하면 계시록 2장에서 보도 네 교회를 네 개의 대지로 나누되 순서는 각 교회마다 일곱 가지 내용.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를 찾아오시는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GNP, 그래서 칭찬과 책망, ENP, 그래서 권면과 약속, 그리고 이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ANT, 그래서 시대와 유형, 그래서 일곱 가지인데요.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뒤에 있는 시대와 유형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그 시대를 표현하는 이미지를 보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그리고 칭찬과 책망, 권면과 언약,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에베소 교회. 자, 조표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사도시대에 해당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AD 100년까지. 왜 100년인가? 열두 사도 중에 가장 젊고 가장 장수했던 사도 요한이 소천한 해, 그것이 바로 AD 100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시대니까 마지막 사도의 이제 죽을 때까지. 사도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가 사도시대다라고 하는 절대적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사도시대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계시록 2장 2절 말씀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사도, 자칭 사도를 드러낸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의 개인적 유형은 초신자 유형입니다. 처음 신앙이니까 교회도 첫 시작이고 신앙도 초신자 신앙. 여러분, 초신자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는 잘 받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쉽게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그러죠?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영광스러운 주님을 직접 본 사도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성도, 성경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찾아보실 때 어떤 모습이신가? 자, 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주님은 두 가지 모습이시죠.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일곱 별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씀이 나오지만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자,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주님.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지금도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GNB 중에 G, 칭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칭찬을 하셨는가?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안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시죠. 알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시고 우리 속에 응어리진 마음도 알아주시고, 알아주시는 주님. 그런데 뭘 알아주신다고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악한 자가 뭡니까? 이단입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이단이 성행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또 하나, 자칭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자칭사도, 이것도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칭찬을 하기를,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신앙이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세상의 풍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 GNB 중에 배치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은혜 받고 열심히 믿으면 좋은데 그 받았던 처음 사랑 은혜를 잃어버리는 신앙.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영적으로 느슨해집니다. 사도들은 당시에 당신들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 조급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신앙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마솥처럼 좀처럼 식지 않는 신앙,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ENP 중에서 입니다. Encourage, 권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무슨 권면을 하셨을까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은혜 받고 열심히 했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라고 하는 아찔한 말씀이 있습니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린 장자권과 같은 개념입니다. 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손 대대로 탄식을 하는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축복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옮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옮겨지지 않도록 돌이키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일곱 번째는 P입니다. EMP 중에서 Promise, 약속입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일곱 번 반복된다 그랬죠. 각 교회마다 이 말씀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으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약속이죠?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과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뭡니까? 생명나무를 금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도 있고, 거기에 독특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각종 나무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벌로 이제 생명나무마저 금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언약처럼 예수님 잘 믿으면, 믿음으로 이기면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로 갑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다시 도표를 보시면 서머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박해시대입니다. AD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역사. 교회가 부흥하니까 제국을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 입장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위협을 느낍니다. 나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거부하면 경기장에 들어가게 되고 맹수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박해시대다라고 하는 근거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10명의 황제 시기를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시기는 교회가 겪은 엄청난 최악의 위기시대요, 박해시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연단을 받아서 시험과 환란을 당하는 유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시험은 이겨야 되는 것이지 시험 들었다고 불평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겨야 합니다. 이기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 사자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박해를 이겨낸 믿음의 선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박해시대와 같이 그런 시련은 없습니다. 우리도 작은, 크고 작은 시험이 다가올 때에 기도로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바퀴 시대를 맞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 2장 8절의 말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데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 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에 어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시대가 지나고 박해시대가 되면서 물론 능력도 있지만은 박해를 받고 쫓기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시련과 박해와 환란이 있을지라도 처음 시작한 그대로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용기를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모습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이는 지금 박해를 받고 그리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을 강조하면서 사망권세를 이기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망권세가 올지라도 결코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네 번째, 서머나 교회 GNP 중에서 G입니다. 굿.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요? 구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성도가 박해를 받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것 같아도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다. 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환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아니다,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박해를 옆에서 부추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영원한 부자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누가 참되고 누가 거짓된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참된 겁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탄의 회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일 동안의 환난이 나오죠.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 10명의 시대, 물론 이제 이 가운데서는 네로 황제에도 들어갑니다. 네로는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사도시대죠. 네, 우리가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위해서라도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의 황제 이름만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네로 황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13대 트라이아누스, 14대 하드리아누스, 그 다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막시미아누스, 디큐스, 바벨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안, 이렇게 10명의 황제 시대에 무자비한 교회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겨낸 시대가 바로 서머나 교회 시대로 우리가 조명해서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황제 중에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이자 명상록의 저자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황제지만 그러나 그는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학문이나 재능이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서머나 교회의 책망입니다. GNP 중에서 BAD,
무엇을 잘못한 게 있고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책망이 없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을까요? 사람인데 잘못한 것이 있겠죠. 잘못의 유무를 떠나서 박해 시대를 살면서 고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칭찬만 하시지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위로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혹은 내가 받아야 할 안 좋은 것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박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섯 번째, 서문학교의 EMP 중에서 E, 권면입니다. 어떤 권면을 하셨을까요? 10절의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두 가지 권면이 이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자, 고난은 사실 두려운 겁니다. 주사가 안 아프다고 하는 엄마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이 건강을 위해서, 주사를 맞추기 위해서 안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생명사계로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권면은 뭐죠? 그러므로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충성 때문에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성도의 충성으로 인해서 교회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문학교회를 향한 마지막 일곱 번째 EMP 중에서 P, 프라미스, 약속이 되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1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약속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둘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의미는 같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두 번 표현한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언급합니다. 첫째 사망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영이 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 이것이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사망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을기로 운명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둘째 사망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신앙인은 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확실하게 정립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유족들이 볼 때 죽음은 슬픈 것이죠. 그러나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생식세포를 떠난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육체를 떠난 영이 하나님께 가면 영생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다시 도표로 보시면 버가모 교회 시대는
국교 시대입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잠을 잡니다. 그 밤에 꿈을 꿉니다. 희한한 꿈을 꿉니다. 잊혀지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하늘에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으로 승리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왠지 예감이 좋았습니다. 현명한 황제는 이 십자가 모양으로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대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앞세워서 돌격 앞으로 외쳤습니다. 질 확률이 높았던 전쟁이었는데 십자가 깃발을 달고 나간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고 황제는 이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공인을 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박해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기독교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60년의 세월이 지나서 기독교는 공인 정도가 아니라 인정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국교로 선포돼 버립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데오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이름이 데오도시우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국교시대는 꽤 오래 지속됩니다. AD 313년부터 11세기 말까지 이어집니다. 국교시대의 특징이 뭐냐?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을 쥐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교회 안에 영성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현상이 발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국교시대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설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한 근거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낮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국교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버가모 교회의 타입입니다. 어떤 유형인가? 개인적으로는 기득권 유형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득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흔히 터줏대감이라 그러죠. 교회 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이미지를 보시면 황제가 칼을 들고 거만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시대는 황제가 제국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국교로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까지도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본인이 황제가 대제사장직에 취임까지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스리고 제국도 다스리고. 자, 세 번째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 지저스입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우리가 어디에서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랐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이 양날 가진 검입니다. 왜 주님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실까요? 잘라내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수술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잘라내시는 주님의 모습.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버가모 교회 GNP 중에서 G입니다. 굿,
어떤 칭찬을 하셨는가? 13절 말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요, 우상 숭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원래 황제 숭배로도 유명했고요, 제우스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교도 신들을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도시, 거리거리마다 신전을 만들기도 하고 길거리에다가 하기도 하고, 유명한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리고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되니까 이제 박해도 없어지고 우상도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게 이제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도시의 오랜 전통인 신전 제사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까지도 영성이 약해지면서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 것 같은데도 우상도 허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지킵니다.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버가모 교회는 전체적으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순교자 안디바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만 칭찬한 것이죠.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버가모 교회 GNB 중에서 B입니다. 책망입니다. 어떤 책망을 하셨는가?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죠.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강조한 것입니다. 발람은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죠. 니골라는 신약시대의 이단입니다.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과 23장과 24장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잘 극복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하죠. 왕은 발락이고 선자는 발람입니다. 발람 선자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면 나는 무력을 가지고 저주받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쥐어틀어버려가지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버렸습니다. 번번이 세 번이나 실패를 하니까 발락 왕이 내가 당신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저주를 하게 했는데 축복을 하니까 가라 라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축복을 하게 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저주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스스로 타락해서 저들의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실 겁니다. 어떻게 타락시킵니까? 축제를 여십시오. 모압 축제. 그래서 저 젊은이들을 유혹하십시오. 아름다운 젊은 무희들이 춤을 추면서 젊은이들의 이성을 마비를 시키십시오.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압 축제가 열어졌고 결국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음란의 바다에 빠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음란을 이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 축제에 가서 음란의 바다에 빠진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음란입니다. 영적인 음란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 니골라당의 이단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다. 어떤 구원이냐? 영원히 구원받은 거다. 육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지 육신은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죄를 지어도 어차피 소멸할 거니까 영혼은 천국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적당히 죄 짓고 음란하고 불의하고 그렇게 살아도 천당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라고 한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이단의 교리였습니다. 극단적 자유주의로 육신의 정욕을 합리화시킨 이단이었습니다. 거기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현혹이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일부 성도들이 바로 이 이단에 미혹된 것입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버가모 교회 EMP 중에서 엔카리지 권면입니다. 어떤 권면 하셨을까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발람의 교훈과 싸우고 니골라당의 교훈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니골라당의 교훈도 버리고 살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었고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마지막 일곱 번째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있죠. 약속이 하나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였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고 또 수렵 채취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열악한 곳에서 한 번도 배를 곪지 않았던 비결 하늘에서 주신 만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추었던 흰 돌을 주신다. 그런데 거기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기대감을 주는 표현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고 나에게만 알게 해주시는 비밀의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네 번째 도아디라 교회입니다. 또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시대를 의미합니다. 11세기 말부터 15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자, 이제 국교시대다 보니까 황제가 교회도 다스리고 그리고 제국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는 따로 교황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을 황제가 다스리게 되고 처음에는 황제의 힘이 막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교시대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교황의 힘이 황제를 능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 7세가 황제를 폐위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황제가 반발을 했지만 자기에게 그럴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추운 겨울날 맨발로 교황이 머물고 있는 카노사 성의 앞에까지 가서 용서를 빌고 다시 사면을 받았던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교황의 명령 한마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죽이고 죽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있다면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 부모 형제라도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부모 이름으로 형제 이름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오고 또 헌금 더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오고 더 많이 하면 천국에서 또 좋은 데로 간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이 시대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개인적 유형이 있다면 슬럼프 유형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동안 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슬럼프가 옵니다.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교회는 떠나지 않지만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안 나오고 사랑이 멀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그저 교회는 다니던 습관에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이권에 개입하고 내 이권에 방해가 되면 성도들과 싸워서 상처 입혀서 내보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만 팔아먹고 이런 수가 있다. 그림을 보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죽고 죽이는 십자군 전쟁을 한번 표현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성경으로 돌아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눈이 불꽃 같으신 주님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 이게 뭡니까? 타락한 시대를 향해서 이글이글 타는 경고의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화가 많이 나셨다라는 모습이죠.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발은 행동, 행위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이 다니셨으면 반질반질 빛이 납니다. 부패한 시대, 부패한 신앙을 깨우시는 주님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권세를 가지시고 계시면서도 한없는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GMB 중에서 칭찬입니다. 어떤 칭찬 하셨을까요?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서도 아노니 그랬지 않습니까? 알아준다는 것처럼 고마운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아무도 알아줄 사람 없는데. 그런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에베소 교회하고 반대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식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는데, 이 네 번째 교회는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패했었는데 나중에 점점 새로워지면서 점점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그래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이래서 사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면죄부를 팔할 정도로 성베드로 성당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도 엄청난 세계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베드로 성당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두아디라 교회 GNB 중에서 B, 책망입니다. 네 가지를 책망합니다. 많이 하시죠?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중세 암흑시대는 교회가 타락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이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북왕국의 7대 왕 아합의 부인, 왕비였습니다. 원래 그녀는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옛 바알의 딸, 무당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아합 왕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신하들을 흐리게 하고 백성들까지 흐리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이방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탁월한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가 이세벨과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중세 암흑시대는 세속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버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 뭡니까? 책망 중에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닙니다. 남편을 하고 이혼한 건 아닙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는 걸 행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데 세속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망 뭡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이제 의미는 같죠. 우상 숭배. 네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면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받을 때에 진리가 속속 들어오죠. 그런데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미혹은 잘 들어옵니다. 이단의 말은 솔깃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안 들어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과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는 무서운 시련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두아디라 교회 EMP 중에서 엔카리지 권면입니다. 24절과 25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자, 25절에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 굳게 잡으라. 세속화되버리기는 했지만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 끝까지 지켜라. 남은 게 뭡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피우다가 불을 꺼서 꺼진 것 같아도 바람 한 번에 다시 불이 확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 조심,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그럽니다. 시험이 들어와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성령 바람 한 번 불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확 타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이고 믿음의 죄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말인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 없다. 왜? 말을 해도 받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믿음만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권면입니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프라미스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약속이 26절과 27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환란으로 깨뜨리십니다. 회개시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철장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어떠한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 세상 권세, 사망 권세, 어떤 것도 다 이겨내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요, 새벽별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두웠던 밤을 보내고 아침을 예고하는 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희망을 예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타락하고 영적인 암흑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새벽별을 주겠다. 새로운 희망이 올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 2장에 에서버드 네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네 교회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네 교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건대 초대교회, 그리고 박해시대, 국교시대, 암흑시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초신자 유형,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든 유형, 또 그러다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기득권 유형,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져버린 유형,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어떤 부분을 칭찬하시고 어떤 부분을 책망하셨는가, 지금도 주님은 나에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권면하시고 그 권면에 따라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말씀을 우리가 한절 한절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에선 믿음 되시고 진리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